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장식 크루커 토트백 제작 영상 2편입니다. 아직 제작 영상 1편을 보지 못했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제작 영상 1편부터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가죽과 14번 가죽 2개 그리고 D링 2개를 준비해주세요. 비링에 14번 가죽을 끼우고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바늘로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13번 가죽의 안쪽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가운데 구멍에 14번 가죽의 시접을 양쪽으로 바르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바늘로 13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줄 때 1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13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실마감을 위해서 뒤로 3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지금처럼 바느질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튼튼하게 바느질하기 위해서 두 번씩 중복해서 바느질해야 합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바느질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아래쪽 실을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가죽 겉면으로 올려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 접착제로 마감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남은 이 부분을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13번 가죽의 첫 번째와 마지막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가죽과 실의 색상이 같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뒤로 3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실마감해 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다음은 완성된 13번 가죽을 9번과 10번 가죽의 겉면에 놓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으로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실을 반으로 나누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실과 가죽의 색상이 같아서 실이 꼬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이 꼬였는지 확인하고 꼬인 실은 풀어가며 실을 정돈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죽을 안쪽 면으로 뒤집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4번 가죽이 1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바느질은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4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다시 가죽을 뒤집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 가죽 이 두 줄을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늘로 4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로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줄 때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안쪽 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위에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이 길어서 바느질하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를 얇게 덧발라서 오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은 한쪽 면은 길이가 짧고 다른 한쪽 면은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짧은 면을 4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주세요. 3번 가죽 첫 번째 구멍과 4번 가죽 두 번째 구멍을 맞추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제작 과정은 3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